잠시 후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 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스템 점검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장 심규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구 교육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줌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생생한 중계를 통해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행사장 참석자께서는 다소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중구와 인천시 교육청이 2017년 중구교육혁신지구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중구교육혁신지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인천 중구 교육혁신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인성 중구청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 교육을 이끌고 계신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 중구의회 최찬용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우원균 국제도시 행정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김경훈 교육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 이외에도 줌을 통해 관내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각종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교육혁신추진지원단, 지역교육혁신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님, 교사, 학생, 학부모, 마을활동가 25명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모두 손 한번 크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영사 및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인성 중구청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하라 그러는 건가요? 교육감님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자한테 불림받으면 와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게 막 엉클어져서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또 환영사를 하려니까 제가 사회 보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사회를 제가 보는 걸로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교육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사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도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 교육혁신지구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미래에도 많은 비전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홍인성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현장에 와주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또 최찬용 중구의 의장님, 임지훈 인천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양병찬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경훈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줌을 통해서 함께하고 응원해 주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1년 10개월 가까이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그동안의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것을 얻어갔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은 찾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찾아가는 부분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혁신지구도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중구 교육을 비전으로 우리 인천 중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지역교육에 대한 뜻을 같이 해서 2017년 맺은 중구교육혁신지구협약이 올해로 5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중구교육혁신지구 안에서 어떠한 성장을 했고 또 얼마나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와 함께 중구교육혁신지구의 열정적인 파트너로서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지난 2017년 중구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많은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마을교육을 위해 노력해왔고 아직도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중구교육혁신지구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지역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해보고 중구의 미래 교육력 강화와 상호 발전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가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이고 또 너무 많이 했기에 너무 고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말처럼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에서 꼭 필요한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학생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 주체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 이후 우리 중구는 매년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학생들의 교육과정 속에 역사, 문화, 인물,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이 얽혀있는 삶과 연결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중구 마을 구석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마을 학교를 지원하여 우리 마을의 교육활동가들이 자생적으로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등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역할 강화로 교육혁신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서 새로운 5년을 향해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실천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모두가 행복한 중구 교육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일궈내는 일에 우리 중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주민자치의 마을교육 학종가들이 모두 구문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구 미래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고마비의 완연한 가을에 알찬 열매 맺으시고 점점 쌀쌀해지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든 모습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가해 주신 우리 홍인성 구청장님 그리고 최찬용 의장님 또 임지원 교육위원장님 또 멀리 이렇게 양명찬 교수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줌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장선생님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 마을교육활동가 또 마을주민자치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인천교육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미래교육 혁신교육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교사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마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게 만들었던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4단계 위협하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성찰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곧 코로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과 준비를 함께 해가는 그런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중구에서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된 지 5년이 지나고 그동안의 성과를 총화하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기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중구는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는 그런 상반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또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지정학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정말 기회의 그런 중심이 바로 이 중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중구에서의 마을교육의 성공이 우리 미래에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도심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인천 전체적으로 54개 학교 78개 동을 새로운 그린과 스마트가 합쳐진 그런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이 중구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개선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을 신도시에 못지않은 그런 미래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인천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 대신에 전부 개축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임지은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지난번 그 추경에서도 이미 예산이 통과됐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교는 50년 이상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배움과 쉼과 문화가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미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해소에도 크게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혁신지구가 앞으로 이 원도심의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좀 더 역차별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장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5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의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혁신지구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최찬용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 의장 최찬용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오늘 중구 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항상 구의 교육제도와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컨퍼런스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두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 지난번 2030 인천 미래교육 공동비전 선포식에서 제가 인천시 군구의장단 협의회 대표에서 참석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임지훈 인천광역시 교육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조선미 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님과
남부교육전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줌으로 함께 지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중구의 의원님들도 우리 중구 교육혁신지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하필이면 저희가 지금 회기 중이어서 회의 중이어서 저 말고 다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예, 양해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관내 교사, 학생, 지역교육혁신협의회 및 실무의회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국 교육혁신지구는 2014년 인천형 교육혁신지구 운영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7년 중국 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과 2021년 부속 합의를 통해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단계적으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중구 교육혁신지구 5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각 기관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관내 교사, 마을교육활동과 관계 공무원 등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우리 구의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더불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구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안을 논하는 오늘 토크 콘서트에 조선미 차장님과 토론자이신 도성훈 교육감님, 홍인성 중구청장님,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 영정중학교 김현준 학생, 신흥여자중학교 이윤희 연구부장님, 최상아 청청 프로젝트 연구소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선포되는 중구 교육혁신지구 시즌2 비전 선언은 관 중심의 교육 정책을 벗어나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국민의 참여로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주민 중심으로 변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또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교육은 누구 한 사람, 어떤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은 지역 단위의 협력적인 교육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청소년 교육 환경 및 복지 향상과 더불어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 인증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교육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지훈입니다. 오늘 중구 교육혁신지구 우리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함께하신 우리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 특히 우리 홍인선 구청장님 또 최찬영 의장님 그리고 우리 중구 교육 발전에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빛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더 성숙한 마을 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교육 혁신 지구는 남부 교육 지원청 그리고 중구청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교육을 위하여 만족을 주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마을에 대해 잘 알고 마을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하는 일은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추구하는 삶의 힘이 자라나는 인천 교육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볼 줄 알아야 세계를 볼 수 있으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세계를 알고 그리고 꿈을 크게 꾸는 성장할 수 있는 마을 교육의 학교가 되고 마을 학교가 곧 마을의 다양한 상상과 도전이 되는 바로 이곳이 중구에서 펼쳐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중구 교육 혁신 지구가 다시 교육으로 찬란한 지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또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중구 교육 발전과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중구 교육혁신지구의 추진 경과를 영상으로 만나보기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는 2017년 5월 19일 인천 중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모두가 행복한 중구 교육을 비전으로 배움과 돌봄의 책임 교육 공동체로서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구 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정책 지표별 세부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매년 인천 중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세부 협의를 거쳐 부속 합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구 교육혁신지구 예산은 중구청이 25억 3,874만 원을 인천시 교육청이 16억 7,400만 원 등 총 42억 1,274만 원이 투입되어 2021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초등 및 중학교 25개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보다 체계화된 마을 기반 공교육 혁신,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운영이라는 3대 주요 정책과 교육과정 지역화와 역량 강화,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민관학 협치, 마을 공동체 운영과 지역특화 등 6개 사업으로 새로운 중구 교육혁신지구의 5년을 위해 인천 중구와 시교육청이 새로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별 세부 협의를 거쳐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중구 교육혁신지구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보다 자세한 세부 추진 경과와 중구 교육혁신지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커나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중구청은 2017년 업무협약을 맺어 중구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역량 강화, 남부교육지원청과 중구청의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구청은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사업으로 학생들의 마을체험 학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남부교육지원청과 중구청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교육혁신을 이끌었습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토론회와 컨퍼런스로 철학을 공유하고 마을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마을 연계 교육을 지원할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했습니다.
2019년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연계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활동가 연계수업과 학교 단위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중구청은 문화예술교육과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을 교육이 멈춰서지 않도록 민관학이 힘을 합쳐 온라인 마을 교육 콘텐츠와 워크북, 마을 교육 자원 지도를 발간하여 보급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마을 연계 교육 활동을 통해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2021년 남부교육지원청은 사업별 컨설팅을 강화하고 중구 마을 교육 매거진을 발간하여 보급했습니다. 중구청은 마을 교육 활동가, 마을 해설사를 양설하고 마을 학교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마을 교육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에서 학생들은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배우고 익히며 삶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중구 교육혁신지구가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나는 오늘 과학 동아리에서 갯벌 정화 활동을 하기로 했어. 오늘은 특별히 마을 어르신분들과 교육감님 그리고 중구 청장님도 같이 하신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구 청장입니다. 잘 보이게 가야지. 김원중 파이팅.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열심히 활동합시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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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감사합니다! 오늘 쌓이는 동아리에서 갯벌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했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 얘들아, 인사 한 번만 해줘. 쌓이는 화이팅! 연동중학교 화이팅! 영상을 통해 중구 교육 혁신 지구가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이 보다 넓은 배움터에서 삶의 힘을 키우는 모습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중구 교육 혁신 지구 종합 진단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은 현재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단연간 전국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혁신지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주대 교육학과 양병찬입니다.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교육혁신지구 또 마을교육공동체를 잘 설명하는 영상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교육감님 그리고 구청장님도 함께 학생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을에서 무엇인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동 청소년들에게 중국에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마 기억하게 하는 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육하면은 학교를 생각하고 교실, 책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또 선생님은 무엇인가 지식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아마 같이 하셨던 두 분이 또 동료이면서 선생님 이셨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인천 중구를 인천교육청에서 과제를 주셔서 새 지구를 함께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성과가 있다, 또 숙제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미 이제 현장의 분들 또 학교 선생님들 또 공무원들에게는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셔야 될지에 대해 생각하실 텐데 오늘 얘기는 다른 지역 얘기도 좀 같이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도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전에도 교육도시가 있었고 지금도 교육도시를 선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더 늘어났어요. 왜? 아동 청소년들이 귀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학교 그리고 지역 특히 뭐 가정은 이미 이런 고민을 먼저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하고 사회하고 갭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고 이제서야 이제 좀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육도시라는 얘기를 듣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네, 저희 대학이 있는 공주 또 이제 그런 부심이 잔뜩 어깨에 그냥 힘이 쫙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뭐 또 순천도 그렇고요, 청주도 그렇고 뭐 이런 곳들이 좀 있죠. 진주 아마 인천은 어땠을까요? 인천은 아마 굉장히 커서 아마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는 이 중구의 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원래 교육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체로 학교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공주가 교육도시인 건 지금 저건 이제 공주고등학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희 대학교 부설 공주 사대부고입니다. 이런 이제 도시가 근대 학교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교육도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육도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처럼 전에도 교육도시, 지금도 교육도시가 교육도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산, 가까운 시흥 이런 도시들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오산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교육도시 오산이라고 써 있어요.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오산이 무슨 교육도시야? 이렇게 코웃음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판을 10년 거니까 진짜 교육도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산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가던 아이들이 이제 오산에 고등학교를 갑니다. 시흥도 마찬가지예요. 시흥 시장 중에 두 분이 저한테 공주에 있는 그 시흥에 좋은 사립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고 싶다. 그리고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식의 문제고 주민들의 생각 속에 지금 박혀있는 그런 열패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학교를 갖다 놓는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학교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고 어려서부터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한 분은 들었고 한 분은 안 들었어요. 들은 분이 삼선을 쭉 하셨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흥이 개발되고 있는데 1km 아스팔트를 놓는데 120억이 든다. 근데 나는 1년에 1km씩 안 놓겠다. 그 대신 그거를 교육 재원으로 학교에 그리고 시민교육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시흥이 이제 교육도시가 됐죠. 이제 자기네가 교육자치 1번지라고 그렇게 부심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교육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구는 전에도 교육도시였지만 이제 새로운 교육도시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혁신도시를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교육도시라고, 혁신교육지구라고 합니다. 이 교육혁신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10년 딱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약으로 얘기하고 그 공약에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MOU를 체결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는 출발은 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를 어떻게 돕고 만나는가 민간 가버넌스란 말 많이 하죠. 그렇지만 민간 가버넌스가 진짜 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민간 가버넌스, 민간학 협력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그건 되게 소소하고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게 딱 좋은 게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맡을 일과 학교가 맡을 일, 또 구청이 해줘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게 아마 혁신교육지구의 핵심입니다. 전국에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하고 있어요. 226개 지자체 중에서 190개가 되는 거니까 거의 5분의 4가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혁신교육지구고요.
또 함께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이건 원래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예,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개념이었고 그게 보통은 지역에서 동네에서 학교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었어요. 그럼 학교는 대부분 문을 닫죠. 예, 근데 지금도 아마 학교별로 되게 차이가 편차가 있는데 인천교육청에서는 계속 문호를 열자 열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에서 지역을 향해서 마을과 함께 교육을 이런 바람을 새롭게 역전시켜서 돌리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청이 지역에 문호를 열자 함께 하자라는 이게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육의 핵심을 교과서에서 이제 마을 기반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아까 두 학생들의 주말의 활동 이건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그 학생들 키웠을 거라고. 그런 걸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인가? 이건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그런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학교 운동을 열심히 했던 이중현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는 교육부의 학교정책실장, 그러니까 교사로서 될 수 있는 간부로서는 제일 높은 데 간 분이 어디선가 강의를 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현장에서 체득한 원리구나라면서 여기서 이제 도교육청이라고 그분은 이제 생각하 경기도 출신이시니까요. 즉 광역교육청과 광역시청 그리고 자치구 지역교육청이 사실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거리가 있어요. 특히 도교육청, 그러니까 시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구청은 거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도적인 문제이죠. 우리나라 교육자치 혹은 자치 관련 법률에 이게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격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협동이 안 되고 또 예산 따로따로 써야 되고 행정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거다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 이 그림을 가지고 교사 연수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림이 다릅니다. 근데 학교 출신 오랫동안 학교에 계셨던 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저랑 대부분 달라요. 근데 이분이 혁신교육지구를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분도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감님 그리고 구청장님 또 의장님 교육위원장님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이격을 이렇게 다리를 놓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거리를 좁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혁신교육 정책, 혁신교육 지구 정책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혹은 운동은 사실은 따로따로 나왔는데 계속 접근되고 있고 사실은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는 혁신교육지구라는 교육혁신지구라는 사업의 틀 그리고 예산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구현되는 방식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교원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구조 아까 이제 학교가
마을에 시선을 보내고 또 주민의 역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준비되어 있던 주민들 또 활동가들이 결합하고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제 이 두 정책과 사업 간의 경계가 계속 모호해지고 느슨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추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곳들이 대체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이랄지 아니면 순천 같은 도시들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민간의 활동가가 제3섹터 방식이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반관 반민적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죠. 공공인데 공공의 일을 하는데 민간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금 이제 딱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에 들어갔고 이제 중구도 그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민간학 거버넌스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말하기 쉬운 민간학 거버넌스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탑다운 방식이 진행됐고, 물론 사업의 시작은 대체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 뭐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체계의 문제나 아니면 연수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민간을 계속 이렇게 독려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럴 때 민간의 초기의 느낌과 실제로 지금 성숙된 민간의 느낌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뒤에 인터뷰한 것들 좀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마을 연계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교과서로 수업에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혹은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의 제한점,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의 폭은 너무 넓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이건 뭐 하는 것일까, 이제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진짜 삶의 관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일종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마을 학교라고 부르고 있고, 마을 학교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학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인천 교육청의 특징은 마을 교육 지원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 교육 사업, 교육 혁신 지구 사업을 큰 틀에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라고 말하기엔 그렇고요. 서포트하는 그런 터미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동안 이제 에너지는 여기서 쭉 끌고 왔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중구 2017년도부터 옆에 있는 계양구와 부평구와 함께 시작됐고, 이제 시즌 1 5년을 보내고 5년을 기억하고 5년을 새로 바라본다라고 우리 그 오늘 컨퍼런스의 제목을 다루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5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새로운 구상이 있고 실천을 해가야 됩니다. 매듭이 있어야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징검다리를 밟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간의 관관 협동 전략이 좀 구체적이고 실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교육감님하고 구청장님이 배틀을 하셨어요. 네. 네. 교육위원장님도 같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하는 줄 알아? 그래서 계속 자랑을, 부심을. 그건 좋은 거죠.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교육감님의 투자, 그러니까
원도심 즉 뿌리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쳐야 한다 이런 생각. 근데 당시 리모델링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또 구청장님께서 매년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돈 예산 투자만은 아닌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교육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고 우리 도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자치구에서 지금 교육경비 투자, 교육경비 지원이 그렇게 큰 예산 아닙니다. 전체 예산 속에. 그런데 각별히 그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협동, 그 예산을 통해서 협동적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은 다른 도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행정과 행정의 협력이 좀 밀도 있고 또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관계자 인식을 했고 저희가 설문지도 했어요. 설문지 너무 많아서 관계자 인식을 좀 놓고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선생님들도 참여하시고 마을 강사들 또 마을 활동가라는 분들 그런 굉장히 많은 이제 민간의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학교 안에 그 교육 전문가들 또 교육 행정 지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자 주체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구청장님 인사 말씀에 환영사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참여한다 또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체 스스로 함께 정리하는 시즌 1이 돼야 하고 사실은 그 연구가 그런 역할을 조금은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좀 더 구 단위에서 계속 작은 모임들을 계속하면서 함께 정리하는 시즌 1 그리고 새롭게 구상하는 시즌 2가 필요하다고 그분들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체들의 인식과 이해가 천차만별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같이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은 돈이 왔을 때만 되고 돈이 끊어지면 돈이 마르면 또 다시 제로가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돈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어디다 쓸지 판단하게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교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하고 그 과정을 스스로 거친 다음에 하는 거는 똑같은 돈을 써도 심지어는 작은 돈을 써도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의식을 하는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순천 같은 도시예요. 큰 돈을 안 쓰는데 의식을 하고 주민들이 계속 화합하고 그래서 마을교육 과정을 만드는데도 1년씩 걸려요. 동천 옛날에 똥천이라고 불렀대요.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중간에 하천입니다. 근데 그 동천을 시민들이 깨끗한 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순천만 습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시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15년 전부터 쭉 있었던 거고 거기를 교육 과정화 시키는 거예요. 환경 운동 연합에서 제일 먼저 나섰겠죠. 예, 환경운동연합이 가장 전문가죠. 교원들이 같이 들어왔고 지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같이 들어왔고 학생들이 같이 들어왔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짜는 거예요. 만들고 사진 찍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에 쭉 학교에다 쭉 보내고 그러고 나서 철도마을 교육과정을 짜고 있어요. 습지마을, 순천만 습지 교육 과정을 짜고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자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 자산을
사실은 아주 소소한 그룹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하면서 만들면서 또 전파하면서 이런 구조를 짜는 게 마을교육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지속가능성은 그냥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마을학교를 어떻게 지원하지, 또 마을교육 과정을 어떻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는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제도나 사업의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돈을 주고 그러고 성과를 내고 선발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발적 결정, 그리고 연말에 돼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 그러면 그냥 줘야 돼. 그 다음에는. 그리고 예산을 많이 주겠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할 곳들이 관심을 보여요. 아주 적당한 예산을 줘야지 그거는 딱 필요한 경비에만 딱 쓰게 하는 그런 구조를, 이게 제가 이제 제도와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마을학교를 공모 방식 이래서 경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희망하는 학교 쭉 하고 서로 결정하게 하고 그러다 1년을 보내서 그 1년 뒤에 성과 발표회 같은 걸 딱 해보면 이건 꼭 필요한 거야 내년에 당연히 그냥 선발 없이 그냥 가야죠. 그리고 뭐가 불편했어,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조절해주고, 그때 20개 했다면 그 다음에 예산 조금 더 늘려갖고 25개만 더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갖고 25개, 30개. 교육의 핵심은 지속성이잖아요. 즉 교육 과정을 공모해서 자르고 내년에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육 과정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교육 과정은 한번 개발되면 계속해야지 교육 과정이 세련돼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제도와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도 이제 혁신학교의 패턴이 씨앗학교인가요? 네, 씨앗행복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혁신학교에다가 혁신교육지구가 뭔지 설명해주지 않았대. 그리고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덜 부담스럽게 하려고 그런 건데, 사실은 혁신학교가 살아나려면 그 지역이 혁신교육지구여야 돼요. 마을교육공동체가 혁신학교를 계속 보고 있고 또 지원하고 또 학교로 들어왔다 들랑달랑 해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 아까 시간 체크를 해주셨던 분, 5분 전에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 3분 전에? 벌써 끝났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야 민간한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민간한 거버넌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민간한 거버넌스 되지 않았어요. 탑다운이었죠. 지금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민간의 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감 잡고 계시는 겁니다. 5년은 주민 시민성에 기반한, 주민의 자발성에 기반한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혁신지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의 문제일 거고요. 아까 의장님도 학습도시 지정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교육도시하고 평생학습도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순천의 그림이에요. 순천은 학교에서 마을까지, 아이에서 어른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학교들 그리고 마을의 교육센터들, 평생학습관 그리고 대학까지 다 이렇게 서로 엮여있는 구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어드바이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아 이게 우리 교육도시 학교 지원이 결국에 지역의 평생교육과 연결돼 있어갖고 평생교육이 내가 뒤에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아, 몇 가지 지금 과제를 좀 제안합니다. 우선 마을이 기획하게 하셔야 돼요. 마을이 기획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기획하시면 안 돼요. 마을의 주민들과 교사들이 함께 기획하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호 배움과 실천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통제하는 교육 가버넌스의 원리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제가 교육 민회라고 마을 교육 민회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법적인 그 기구는 아닙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제 법적 기구죠. 근데 마을에서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그 학구 단위로 그게 다시 교육 지원청 단위로 이렇게 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센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센터는 교육하는 공간으로서의 센터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무엇인가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중구 마을 교육 이야기를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그리고 확산되고 하려면 그게 작든 크든 어쨌든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건 이천시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인데요. 이천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서 써도 됩니다. 네. 평생 학습관이 있어요. 지역에 뭐 인천은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큰 학습관들이 있죠. 아니면 자치구에서 학습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학습관하고 교육지원청의 마을교육사업이 결합돼야 돼요. 주민들이 교육받는 것은 교육받아서 쓸 데가 없어. 계속 교육만 받고 계세요. 그분들은 먹기만 하시는 거죠. 운동을 하셔야 돼. 나와서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주민 교육을 받아서 학교로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차크만 엮어서 만들어야지 우리는 지금 너무 분리해서 만드는 그런 습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배움터들, 조그만 배움터들도 또 운영되게 되고 있고요. 네, 학교와 지역의 협동의 과정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학교의 리듬은 되게, 학교는 리듬이에요. 굉장히 길게. 근데 지역, 마을은 템포예요, 템포. 빨라요. 빨리 결정할 수 있고, 빨리 그만둘 수 있고. 근데 학교는 1년 템포나 아니면 6개월 템포. 그걸 맞추는 게 지금 되게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 진통을 양쪽에 좀 참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해설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죠, 지금. 그게 그래서 센터가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아까 좀 말씀드렸고,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아지트를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아지트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거기에서는 학생들의 풍성한 경험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거는 꼭 교육청이 할 일이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될 거고요. 주민들이 여기에 많이 개입할수록 주민들의 힘을 우리가 받는 거지만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제도적 지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 분절적이에요. 그것을 마을교육 공동체 혹은 교육혁신지구는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관사업들, 아동청소년 유관사업은 또 아마 복지과의 대체로 가 있을 건데 그거를 요즘 교육지원과 쪽으로 다 옮기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밑에 교육지원, 아동청소년 이렇게 몰아서 기본적으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바로
세계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에 너무 감동이 돼요. 원리적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옛날에는 어디예요? 강화에서 인천으로 들어왔다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면 서울 가서 거기서 머무르거나 뭐 이랬어요. 지금은 바로 강화에서 글로벌로 갈 수 있어요. 글로컬하게. 그런 학생들에게 그렇게 힘을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지 자꾸만 서울을 지향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라고 키우는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같이 사실 협동해야지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페브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중구는 중구의 공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 글로벌한 사고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처럼 우리 마을의 작은 아지트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평생학습과는 단지 주민의 교육만이 아니고 아동과 만나는, 아동과 어른들이 만나는 그런 공간, 이런 걸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더 좋은 교육도시가 되고 인천이 좋은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교육 혁신지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양병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 이어서 2부에서는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은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최영신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중국교육혁신지구 주인공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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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 혁신지구는 아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한 아이들이 얼마나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마을이 함께 키우는 학교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과 사람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아이들의 배움과 삶의 터전인 마을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것,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에서 조금은 쉴 수 있는 삶을 배운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키운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활동을 하면서 우리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죠. 친구들이요. 저희가 만든 책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당장 안나 오토마타 인형을 만들면서 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종도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 쓴 것은 그 활동이 제일 좋았습니다. 딸기요. 합집합.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따뜻함. 강강술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온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마을이 학교다. 그동안 수고했어. 참 잘했어요. 다시 시작.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2부 진행을 맡은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최영신입니다. 2부에서는 방금 그 양병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중구교육혁신지구 종합진단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중구교육혁신지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토크 콘서트의 좌장을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교육지원단 조선미 단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이끌고 계신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이십니다. 네, 계양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 중구를 이끌고 계신 홍인성 중구청장님이십니다. 1부에서 발제를 해주신 교육혁신지구 전문가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중구교육혁신지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동아리 사업의 그 일환으로 영종중학교 과학동아리 사이렌에서 활동하고 있는 1학년 김연준 학생입니다. 네, 다음은 중구교육혁신지구 책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신흥여자중학교 이윤희 연구부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활동가로서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우리 학생들을 만나 마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청청 프로젝트 연구소 최상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 이외에도 줌을 통해 관내 학교와 관내 학교에 계신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교육혁신추진지원단, 지역교육혁신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위원님들, 학생,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분들과 현재 유튜브로 이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죠? 다 함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토크 콘서트는 16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중구 교육혁신지구 시즌2 비전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미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에 너무 몰입해서 듣느냐고요? 정말 저는 굉장히 업무 담당자로서 또 감동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몰입해서 듣다 보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또 다 듣지 못해서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우리 그 혁신지구 미래를 구상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특히 이렇게 모든 교육의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중구의 미래를 향한 혁신지구를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중구는 사실 2017년도에 이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되셨을 텐데 그때 업무 협약할 때 저는 업무 담당자로서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혁신지구를 왜 해야 되지? 혁신지구가 뭐지? 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 교수님께서 5년간의 총체적인 것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제는 미래를 구상할 이런 시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제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양병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5년 동안의 어떤 혁신지구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그 총체적인 내용과 함께 과제를 던져주셨죠.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학습센터의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어떤 협력체제 협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오늘 패널분들이 답을 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진행 순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현준 학생 그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마을교육활동가 순서대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발표가 모두 끝나면 양병찬 교수님과 또 패널분들에게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질의가 있거나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주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처음 도성훈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육혁신지구의 한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위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신 양병찬 교수님과 공주대학교 연구팀에게 감사드리고요. 학교 마을에서 체험으로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삶에 적용해보는 과정 속에서 삶의 힘은 자라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곧 학교가 되는 일은 기관과 부서 또 민관학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고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 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고 특히 이 공항과 항만, 계양장, 영종도, 월미도 온 마을이 온통 배움터이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저는 특히 공항을 이제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천 아이들이 인천에서 공부하고 인천에서 직업도 갖고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쌓아진 우리 마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역량들을 이제 세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무대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맞는 교육적 준비를 우리 인천 교육이 담당해야 된다. 저는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 전적으로 제가 요새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우주의 중심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가 쌓아진 그런 역량을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통해서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곧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인천에서 광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우리 비행기 타고 100만 도시를 60개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로 인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인천의 특히 중구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지정학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마을과 이 교육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시즌 1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사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특히 우리 양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즌2로 넘어가면서는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어제 이 경인교대가 가지고 우리 난독증 학생 치료를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난독증인지 아닌지 사실 잘 구분을 못하시게 되고 또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학부모들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우리 마을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이 학교가 되고 교육의 자양분이 되고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알아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유격거리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흥 같은 사례가 이제 그런 행복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과거에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가 동암중학교라고 하는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에 교장을 하면서 이 혁신학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합법칙적으로 지역사회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필요성과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과 함께하고 마을 또 지자체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호로 우리 선학중학교에다가 마을엔이라고 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개소식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게 인천에서의 1호 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은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화학적 결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작동을 하면서 민관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내실 있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 지원 방식에서 현장을 직접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과 또 기능과 역할 면에서 늘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학교에다가 돈 주고 쓰라고 그러면은 아까 천천히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다가 그 새로운 예산을 쓰기 위한 새로운 사업, 인력,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그 사업 자체가 중단돼 버리고 공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을교육지원센터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학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그런 영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남북교육지원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기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만이 이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사들과 마을 전문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민관학의 협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제가 교육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특히 마을교육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이 직업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관과의 협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1차적인 주요한 과제였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확장돼서 지역에서는 마을 활동가들 또 지자체 지원청과 구청과의 관계 또 행정복합센터 옛날 동사무소죠. 이런 동과 학교의 유기적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업 관계로 만들어 갈 거냐 거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또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와 교육청과 기업과 대학 또 경제단체들에 이르기까지 1차적으로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민관학이 연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지원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크고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영종도는 각각 특수성이 있고 또 교육적 요구와 현안이 다릅니다. 원도심은 남부교육지원청이 또 영종권은 중구제2청사가 위치하면서 집중 지원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중구에서는 아까 그 선학중앙학교에 있는 1호 복합문화센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영종도의 학교 안에 아예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는 그 하늘일중이죠. 그 당시에 그 하늘중학교에 우리 홍인성 구청장님과 함께 제2의 그런 교육복합문화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지금 함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 그 공간과 거기 조직을 활용해서 중구의 그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뭐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민관학 거버넌스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소통을 통해서 함께 우리 아이들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원 교육감님께서는 네트워크 구축, 또 인사정책, 또 예산지원 방법, 또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서 결국은 교육혁신지구 정책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 키워드인 민과 관과 학의 협치를 그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 홍인성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할 기회를 줘서 좋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콘서트라 그래서 노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콘서트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담화문 발표하듯이. 그러고 있어서 조금 콘서트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교육혁신지구를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신 우리 양병찬 교수님과 공주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진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님하고 또 교육지원청의 우리 김용수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양병찬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하고 사업운영 방식 전환이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들으면서 꼭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현장감이 있어서 마이크가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중국 건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중국입니다. 1882년에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1883년에 인천항을 개항을 했고요. 그 후에 지금까지 근현대 역사 문화유산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문화유산 자연은 참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도에 인천항을 개항하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미래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개항의 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천 그중에서도 중구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근현대를 가지고 있고 미래와 같이 접하는 교접점에 있어서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양병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을 아지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신경을 더 써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 누구든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받아야 될 교육들을 그 제도권 내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고 표현도 하셨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해갔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기관 간 협업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기관 협업은 사실은 각 기관의 역할의 차이고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각 지체가 다르듯이 각자의 자기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체가 나아가야 될 몸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업하는 게 몸의 역할을 해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뽑는데 소통을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가 전에부터 올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필요하고 나눠줄 수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는다고 하면 서로 소통되고 근데 그런 소통에 대한 전제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내 주장만 하고 있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소통을 얘기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기본 틀이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가 이제 준비한 이제 토론문은 이제 지금부터 좀 얘기를 괜찮겠습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이 겁주는 것 같으셔서. 아, 1분밖에 안 된다고요? 아, 1분 주신다 그러면 이거 제가 준비한 거 다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좀 건너뛰어서 오늘 중국교육혁신지구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마이크를 자꾸 자르는구나. 굉장히 문물이 발전될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막 잘라요 알아서. 우리 양변천 교수님 말씀 주셨던 연구 도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혁신지구 가는데 더욱더 좀 참고해갖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분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교육혁신지구에서 기반을 다지는데 지금까지는 좀 힘을 써왔고 동단위의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성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왔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왔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충분한 논의도 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래서 계속 하시면 그래도 좀 할 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거버넌스 구축하고 관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방안 또 이제 고민하고 왔는데요. 특히 우리는 원도심하고 영종 국제도시의 그 상이한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 수요나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중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시교육청과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원도심의 그 율목동에 평생학습관 분관을 우리가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영종국제도시에는 평생학습관을 이제 개관해서 운영이 들어갈 겁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울일중부지에는 학교 복합화시설을 마을교육지원센터로 설립 운영할 예정인 게 2024년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혁신지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유념하고 제안해 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원 신청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뭐 교육청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또 대학들 모든 기관하고 협약도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교육혁신지구랑 평생학습도시랑 같이 맥을 닿아서 한다고 하면 정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교육혁신지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시즌2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청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치배움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미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그 중구의 교육혁신지구의 미래를 구상하고 실행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율목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 한울일중의 그 교육복합문화시설, 마을교육지원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더더욱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교육 주체의 한 사람인 이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많이 또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준 학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영종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김연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마시안 갯벌로 지역사회 활동을 했던 경험과 이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종중학교 과학동아리 사이렌에 속해 있는데 동아리 올해 주제가 마시안 갯벌 환경보전 프로젝트여서 팀별로 활동 계획을 짜고 설레임과 호기심에 첫 갯벌 탐사를 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마시안 갯벌에 도착하니 갯지렁이, 밤개, 꼬막, 칠개 등의 갯벌 생물들이 저를 반겨주었고 생각보다 다양한 생물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또한 갯벌의 다양한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갯벌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죽은 갈매기 시체를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평소 마시안 갯벌을 관광지로 드나들었는데 바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이 저 자신에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팀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갯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린 마음으로 시민분들에게 다가갔는데 첫 시도는 역시 실패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텐트를 치고 준비하시느라 여유가 없는 상황에 설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들어서 다음에는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쉬시는 틈을 타서 다시 시도했는데 갈수록 흔쾌히 이제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에게 친근함도 느껴졌고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관광객분들 역시 마시안 갯벌 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면 플라스틱과 비닐수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로부터 갯벌 관광객이 가져온 쓰레기는 관광객이 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분리수거함 설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마시안 해변을 방문했을 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갯벌 및 해안가의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물병, 스티로폼 조각, 각종 비닐 쓰레기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를 수거하여 커다란 마대자루에 이렇게 담아놓고 보니까 그 양이 엄청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면 바다 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며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해양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저는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며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는 꼭 필요하며 다 함께 동참해야 할 인류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외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플로카업과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이 합쳐진 말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과 해변을 뜻하는 비치와 빗질하는 것을 뜻하는 코밍이 합쳐져 생겨난 비치코밍이라는 활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뜻하는 비치코밍 활동에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쓰레기 배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종도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다 쓰레기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지역 주민과 지역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를테면 플로깅을 실천하는 플로거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권유합니다. 제가 만약 마시안 갯벌 쓰레기 청소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플로깅과 비치코밍이라는 활동을 다른 사람들, 특히 영종도 주민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무엇보다 쉽게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고 당연히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동참했다는 만족감은 덤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활동을 개최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에서 홍보 영상 제작이나 SNS 인증 이벤트, 비치코밍 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든 전체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마시안 갯벌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환경보호는 절대 강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녹아들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종도와 같은 이런 지역사회를 만들고 보존하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너무 대견하셔가지고 감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사실 인천의 갯벌은 뭐 차지하고 있는 면적뿐만 아니라 그 생태적인 가치는 국내외로 인류의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 김현준 학생이 마시안 갯벌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 또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 지역에서 실천하고 세계적으로 생각하라. 바로 우리 미래 인재가 이 중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마을과 어떻게 학교가 만나고 있는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이윤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흥여자중학교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 이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중구 교육혁신지구가 걸어온 5년간의 발자취 영상을 보면서 정말 좀 감동스러웠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중구만의 마을 교육과정 프로젝트가 좀 많이 개발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책마을 프로그램이라는 개항장을 소재로 해서 우리 마을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저희 그게 저희 학교인데요. 1학년 자유학기 동아리 학생들하고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좀 알아보자라고 야심차게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우리 마을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어려움이 커져만 갔을 무렵에 개항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깊어질 무렵이었어요. 그때 마침 다행히도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글과 그림 작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중구문화원의 소개로 인천 개항장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글 작가님과 그림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개항장 탐방에도 직접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구석구석을 돌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그림책 만들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림책이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한 11월쯤이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시작된 활동이 여러 기관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구청과 교육청의 이러한 예산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정적 지원 그리고 전문적 인력,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 인력이 수반될 때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수준 높은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속담이 떠올랐어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때 다른 곳이 아닌 중구만의 특색 있는 마을 교육과정이 체계화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중구청, 중구문화원, 마을교육활동과 교사와 학생, 위에서 내려오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진짜 진행될 때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정착되고 개발돼서 학교 현장에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의 연장선상인데요. 중구마을교육활동과의 인력풀이 좀 확충이 되고 교육공간 역시 정말 절실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제가 연구부장을 맡기 전에 자유학기제 업무를 좀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학부모들과 학생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정하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강사 지원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조금 부족하고 둘째는 이 군에 가까운 곳에 있는 다양한 인력풀이 없어요. 현장에 좀 공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멀리에서 오시거든요. 진짜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강사 구할 때 계속 미달이 돼서 재공고 나가고 굉장히 어렵게 강사를 구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마을교육활동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양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런 마을교육활동가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 관내에 있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인력풀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풀이 학교 현장에 사실은 가장 손쉽게 투입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공문이나 또는 학교에서 일일이 기관에 전화를 하죠. 가능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일일이 프로그램과 강사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마을교육활동가와 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이 가능한 민간기관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한눈에 모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마을 교육자원 온라인 사이트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트가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아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게 지원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놓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눈에 그곳에만 들어가면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이트가 구축이 돼서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예약할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 마을 교육 자원이 보다 풍부하게 잘 전달되고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 공간 혁신 문제를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됐거든요. 제 나이보다 많더라고요, 학교가. 그래서 아마 중구 원도심에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작은 학교들은 또 작은 학교들대로 노후화돼가지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가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교실 수가 다 차지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공간을 만들 공간이 없는 게 학교의 현장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선학 중에 미래엔을 보고 엄청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 원도심에도 그런 곳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평생교육관 율목 저희 학교랑 좀 멀어.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을 다 중구청장님도 다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율목도서관 쪽에 시작이 되지만 저희 신흥여자중학교나 이쪽으로도 뭔가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을 모두 다 고친다고 한다면 학교 모든 학교가 공간이 혁신이 되면 사실은 아이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좀 마을 곳곳에 아이들이 인접할 수 있는 곳에 그러한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도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던데 남북 관내에 방과후 마을학교가 벌써 여덟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다 검색해 봤는데 역시나 저희 학교하고는 좀 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기관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활성화돼서 방과 후 학교가 곳곳에, 마을 곳곳에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심각성이 더 두드러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마저 담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런 마을학교, 방과후 마을학교가 곳곳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기초학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나요? 제가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학교, 지자체, 교육청이 더욱더 유기적인 교육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 마을이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공간 안에서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마을과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또 여러 가지 구상, 제안들 속에서 굉장한 진정성을 느꼈고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오늘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손에 잡히는 정책 제안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또 마을 교육 활동가의 인력풀 또 공간 구축에서부터 방과 후 마을 학교까지 좋은 제안들 저희가 많이 경청하고 또 실행하도록 해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시는 최상아 마을교육 활동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청 프로젝트 연구소의 최상아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윤희 선생님께서 아프리카 속담 소개해 주셨어요. 토크쇼니까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저도 속담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드려보세요.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네,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우리 준 패널에서도 네 알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바로 인디언 속담입니다. 민간화 거버넌스와 마을 교육과정 그리고 마을 학교,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우리 중구교육혁신지구의 5년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인디언 속담의 철학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저희가 5년 동안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2021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를 통해 앞으로의 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을에서 함께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을 교육의 주체성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주체 중 가장 중요한 주체잖아요. 우리 연준 친구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 다른 주체들인 주민, 학부모, 교사와 함께 하는데 현재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많은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수자 중심 그리고 어른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풍부한 자원망과 지지적인 안전망 형성해주는 것에 힘썼다면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서로에게 그런 자원망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교육 그리고 스스로 교육을 기획하고 설계함으로써 마을 안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에서 이런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필요 교육들과 환경이 마련되어져야 할 텐데 그
그것이 바로 청소년 교육 자체의 필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자치배움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눠주셔서 마을에서도 느끼고 있는 그런 점들이 잘 닿아져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교육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요. 아까 소통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대화, 타협, 그리고 이해와 수용 등 소통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이 주체들 간의 수평적인 문화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그 안에서 자유로운 발언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망을 갖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들이 더 많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 부분 우리 각 주체들 어느 한 주체가 힘들었을 때 다른 주체가 또 힘이 되어서 이끌어주고 또 한 주체가 힘들었을 때 또 다른 주체가 지지해주고 이끌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단단한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면 공동체성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함께 생각을 나누고 교육의 방강성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가 개인의 시간을 공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또 개인의 공간을 공유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생각들을 나누어서 교육의 방향성들이 결정되는 그런 자치의 목소리들 그런 공동체성의 회복이 바로 우리가 힘이 들 때 서로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 중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체가 힘들 때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앉은 것처럼 서로 지지하는 이 힘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방향입니다. 교육 혁신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책임을 나누어지고 우리가 의무를 다해서 실천을 함께 하는 것인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을 교육의 실천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거에 관에서 보조금 사업을 공모하고 민에서 수행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변화한 혁신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을 위한 중간 조직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아까 우리 이윤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자원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만들어질 거라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 그리고 자발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현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동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성인들의 성장을 돕고 있고 또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구에서도 마을 교육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우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힘쓰는 것에 더불어서 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력이 겸비되었을 때 우리의 거버넌스들은 오랫동안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교육혁신의 5년에는 마을 곳곳에서 시민들이 마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들이 풍부하게 자리 잡아서 다른 지역에서 선생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안에서 선생님들의 자원망들이 풍부해졌으면 좋겠고요. 중구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책임과 실천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응원도 오늘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교육과정과 마을 학교의 운영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살고 마을에서 배웁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하는 교사, 학부모, 마을 교육 활동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중구교육혁신지구의 앞으로의 5년이 나와 우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삶이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상하 대표님께서는 인디안 속담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예, 한국에도 이런 문기가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예, 신영복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이거든요. 예, 좋은 말씀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최상하 대표님 여러 가지 말씀 제안을 해주셨는데 마을 교육 과정이든 마을 교육이든 이러한 그 교육의 경험들은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 넘어서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방향성과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다섯 분의 패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줌 또 유튜브로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공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은 한 6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우선 제안이라든지 질문을 우선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줌 화면으로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줌에서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줌에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질문은요? 안녕하십니까. 별아 작가입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해 주십시오. 네, 작가님 질문해 주십시오.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분들이 음소거 해제하시면 자꾸 화면이 넘어가서 발언하시는 분만 음소거 해제하시면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 가능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별아 작가입니다. 네, 2021년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민간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을 공동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2021년 마을학교 별아 작가와 함께하는 영종환경 업사이클링 교실에서의 성과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플로킹 활동, 생태 교육 및 자원재순환 교육,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 마을의 역사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뉴노멀 마을학교는 민간학이 함께 협력하여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마을 생태 교육 농장에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안에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민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교육관님, 이 자리에 없지만 장학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자치 농촌마을학교에서 생태교육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시설 재반이 열악하여 아이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활동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마을 시설비, 운영비, 교육지원이 가능할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질문의 요지를 조금 파악하시기 힘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그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시설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청장님이나 교육감님 가능하신지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네, 네 맞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학 커버넌스를 같이 하시면서 마을 공동체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역사 교육도 하셨고 플러킹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미래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양병창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면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야지 어떤 사건 어떤 사업별로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는 좀 검토를 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네. 예, 우리 질문해 주신 분이 정말 그동안 마을 활동가로서 또 마을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런 생각과 열정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스스로 아이들이 환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기획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잘 만드셔서 그거를 우리 마을교육 지원단이라든가 또는 남부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를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함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 제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또 장학사 한 분도 이제 답변을 하는데 제가 해당되는 건데 자당도 얘기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교수님 그 연구 보고서에도 마을 학교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상설적인 공간, 돌봄과 배움이 함께하는 공간, 아이들의 휴식 공간, 놀이 공간 이런 그런 마을 학교 모습을 그려간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사실 좀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중국교육혁신지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구체적인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또 우리 중국 미래 교육자치를 향한 혁신지구의 새로운 모습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 그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죠? 네. 아, 네. 다섯 분의 발표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중구 인천에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 공동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구나. 사실은 역사는 축적되는 것이지 혁명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것은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보통의 사업들과 되게 다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공간의 문제가 이제 좀 전에 질문도 그러신 건데 그게 이제 민간의 공간을 우리가 지원해 줄 것 이것은 조금 이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을 해보고 좋은 기획이 필요하다면 즉 타당성이 있다면 하지만 사실 공공의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의 공간이 자꾸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름부터가 법적 공간이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의 아지트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우리가 한꺼번에 학구마다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이제 구청장님의 과업이시고 또 교육감님은 평생학습센터를 아까 거기 어디죠? 선학중학교에 만들어진 그 센터 뭐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그런 건 닉네임이거든요. 그 닉네임을 쓰지 말고 법적 기구를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목표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이 만나고 주민이 무엇인가 기획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또 같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이 얘기 뭐 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급하고 또 학생들도 기대하고 주민들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 즉 교류의 공간을 만드는 것 중요하다. 거기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 거다 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청소년이 만날 청소년의 시간에 그리고 성인은 성인의 시간에 그리고 아동은 아동의 시간에 그리고 또 같이 만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중구의 문화를 바꾸고 중구의 뭐라 그럴까 그 관계성을 새롭게 복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다 하지 못. 제가 한 가지만. 네. 아까 우리 이윤우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는 그 플랫폼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중국 교육 포털 사이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 교육혁신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면서 그걸 같이 엮어서 2022년까지 이제 준공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아울러서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교육혁신지구로서 우리 중구에 있는 학생들, 교사들 또 주민들, 마을활동가 모든 사람들이 협업도 할 수 있고 분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말씀 잘 해주셨고요. 더 좀 잘 만들도록 의견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이나 또 제안 좋은 제안이 있는데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우리 그 관계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또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중구의 미래를 향한 교육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크 콘서트에서 정말 열띤 그런 그 열정이 넘치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좌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전 선포식은 중국 교육 혁신지구 시즌2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14일에 민관학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곳에서 제안된 안들을 관내 학교 구성원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중국 교육 혁신지구의 민관학이 함께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좌장님과 패널 네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 가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은 선물 상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패널들께서 앞에 놓인 중국 교육혁신지구 5년의 핵심 가치 선물 상자를 무대 앞쪽에 하나씩 쌓아주시면 스크린에 있는 핵심 가치를 다 같이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5개의 핵심 가치가 우리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맨 처음
우리 조선미 단장님께서 시작을 하고요. 차례대로 이 선물 상자를 쌓아주시면 탑쌓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비전을 선언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조선미 단장님부터 차례대로 선물 상자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긍정. 우리는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긍정적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연대. 우리는 교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도전. 우리는 변화를 즐기며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상생. 우리는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창의. 우리는 중구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마을 배움터를 조성한다. 자, 이제 모두 핵심 가치의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5년은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를 민관학이 함께 지켜가는 중구 교육혁신지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 5년간 운영될 중구 교육혁신지구 시즌2의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비전은 도성훈 교육감님, 홍인성 중구청장님, 영정중학교 김현준 학생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내려가지 마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함께 무대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비전은 중구교육공동체와 온라인 투표로 결정된 만큼 모두의 바람이 담겨있고 5년 뒤 우리 중구가 모두가 바라보는 중구교육혁신지구의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비전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비전 키워드를 외쳐주시면 다 같이 스크린에 그 보이는 비전을 외쳐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감님, 구청장님, 학생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시작해 주세요. 함께의 가치를 추구하며 모두의 미래가 있는 곳 교육도시 중구. 네. 네, 감사합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의 새로운 비전처럼 민관하게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찬란한 교육도시 중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곳으로 중구 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